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파와 함께하는 이슈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해도 좋을지 부자 아빠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고요. 오랜만에 또 팟빵을 통해서 부자 아빠님께 직접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ETF 관련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부자 아빠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좋을 때 부른 노래인데 부자 아빠님. 아이고, 크리스마스 산타랠리에는 주도주가 있어야죠. 네, 주도주 꼭 계셔야 됩니다. 기쁘다 주도주 나왔네. 아, 지금 저희 방에서, 지금 우리 방에서 지금 주도주가 나오고 있죠. 네. 네, 잘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부자 아빠님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은 상승 마감, 코스피도 장 초반에는 이게 상승을 했다가 지물지물 하다가 강보합권은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진짜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해도 좋을까요?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 네네. 아니라고 그러고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이 이제 현금화라고 그러는데 예, 지난 옵션 만기일날 다 죽어가는 척 하다가 싹 드러내는 거 보셨죠? 네네네. 오늘 또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제 진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종가에 또 양선 매너라는 거 보면 역시 매수세가 강하다. 네, 그래서 이런 장을 취권장이라고 그러고 걱정의 장이라고 그래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죠. 취권장은 뭔가요? 술 취해주시고 하는 거죠. 오늘 낮에 술 먹은 것처럼 주시. 주시라더니 오후에 정신차리죠? 지난번에 옵션 만기일도 10%도 종 만기일 되니까 확 올라오면서 정신 바짝 차리죠. 예, 낮에는 술 취한 듯 하다가 종가 되면 팍팍 들어올리는 거. 강세장은 양선이 많아요. 약세장은 음선이 많아요. 왜 그러냐? 종가에 일봉을 마감을 플러스로 할 때 양선, 마이너스로 마감할 때 음선입니다. 그러면 양선이 많으면 시장은 우상향하는 겁니다. 직권장. 와, 진짜 새로운 표현인데요. 오늘 본봉석, 역시 부자 아빠님 말씀이 맞네요. 장 초반에 신고가 써놓고 비실비실 거리다가 장 후반에, 이거 진짜 거짓말 하듯이 이렇게 뺨 올려놨는데요. 정말 재밌는 장이 그러니까 연출이 되고 있네요. 강사장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아는데 잘 안 믿고. 네. 맨날 간다고 그러더니 뭐 지금 8월 6일부터 계속 지속장장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8월 6일 이제 종목 좋은 것들은 보면 계속 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거 한번 보고 갈까요? 한번. 네. 네. 삼성전자 잠깐 보시죠. 삼성전자 8월 6일부터 계속 올라가죠. 카카오. 네. 이거 다 여러분 예? 공개했던 카카오죠. 8월 6일 15, 저점 잡고 계속 오늘 시원하죠. 오늘 네네. 플러스 빵빵 났네요. 그죠? 와우, 하이닉스. 하이닉스.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보시죠. 006. 네, 오늘 주고 났습니다. 신고가. 이거 다 저희 클럽에서 공개 무료 추천 주죠.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갖고 계신 분들, 부자 아빠님 방송 열심히 청취하셨던 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는 분들. 네네. 요 다음 영상에서는 추천주를 다시 한번 또 한번 나가야 되겠어요. 어디 4만 명이 다 되어가신 4만 명 추천 뭐 이게. 아니 치권주를 하나 추천해. 치권주 잘 사셔야 됩니다. 치권주 오늘 치권주가 갈팡질팡하면서 아래로 가는 게 아니니까. 4만 명 넘으면 네네. 예, 구독자하고 좋아요에다가 그 알림까지 눌러놓으면 네네네. 아마 갈 겁니다. 네. 치권주라는 제목으로 나가면은 아 이게 종목이 추천하는구나 이런 거 여러분이 아셨죠? 네.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한번 눌러주시고 알람까지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강하다는 말씀을 뭐 다른 말씀 안 드려도 종목으로 보여드렸고요. 팟빵 시청자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분 이제 바르샤바 보이님께서인데 지난주에 질문 주셨는데 오늘 이제 답변을 드리네요. 자, 이제 88TV 강의를 열심히 듣고 계시는 분인데 아빠님께서 ETF 주식 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님 그냥 녹아버린다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ETF라는 것이 그 펀드의 장점과 주식의 장점을 같이 혼합해놔서 시장에 옮겨놓고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사고팔고가 쉽게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코덱스 200 규모가 전체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수수료는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부자빠님이 하나 더 말씀해 주셔야 될 게 있죠. 부자빠님 왜 ETF보다는 다른 것을 이제 보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종합지수부터 보죠. 네, 종합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01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지 말고 월봉으로 봐야 깨끗하겠죠. 네네. 잘 보시면 90 여기가 2008년인가요? 네네. 2007년 10월, 네네. 11월에 상투치고요. 네. 종합지수가 지금까지 보면 그 아래에 있어요. 네네.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네네. 그러면 몇 년입니까? 12년간 지금
기자리 그 있죠. ETF라는 건 종합지수를 골고루 담은 거잖아요. 네네네. 전 종목을.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본전이라는 거죠. 아, 열심히 투자를 했네. 투자. 근데 수수료만 나간다는 거죠. 네. 아무리 작은 수수료로 나간다. 나가죠. 네네. 수수료 주고 왜 이걸 하냐고 차라리 하지 말든가. 아니면 이 박스를 뚫고 올라가는 우량주를 담지. 아, 좋은 종목들을. 그렇지. 개인. 자, 왜 그런 일이 ETF가 안 좋냐면 잡아요. 이 서 있는 동안에도. 네네. 올라가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아까 본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이런 것들은 지금 우상향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죠? 맞습니다. 네. 지금 이거 2007년이 10년. 여기잖아요. 네. 2007년 11월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드에 담을 때 올라가 있죠. 그죠? 아, 그러네요. 예. 네. 네. 그 다음에 카카오 2007년이에요. 여기입니다. 이상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네, 올라가 있죠. 네네. 삼성전자 올라가 있죠. 2007년입니다. 여기에요. 여기죠. 2007년. 얘는 2007년 진상이었으니까. 그죠? 네네. 한참 올라가 있죠. 아, 그러네요. 자, 그럼 수익이 많이 나는 방법은 뭐죠? 전 종목을 다 사면 수익이 안 나요. 평균치밖에 나지 않습니다. 평균치도. 이렇게 12년 동안 서 있을 때는 평균치도 안 나고 수수료만 나간 거지. 왜 그런 거죠? 자, 만약에 종목들 구성이 좀 문제가 있나요? 그렇죠. 전 종목을 담다 보면 이런 종목을 담게 되잖아요. 아, 뒤로 가는 종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뒤로 가는 종목. 근데 뒤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고 또 뭐만 있죠? 이런 것만 있어요. OCI도 있죠. 네네. 자, 그때가 고점일 거예요. 그죠? 고점 치고는 뒤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두산중공업 있죠. 네. 조선주 있죠. 그죠? 네네. 다 한국 조선 그죠? 한국 조선이에요. 이게 현대중공업 있죠. 자, 뒤로만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골고루 왜 담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뒤로 가는 것까지 담을 필요가 뭐 있냐 말이죠. 지금 이제 시가총액 상에서 빼야 될 건 그러면 얘들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네네. 또 뒤로 갈 놈들이 나와요. 계속해서 바뀌니까. 그렇죠. 수산대 네. 바뀌니까. 근데 자꾸 지금도 뒤로 가는 놈들 때 ETF 매매는 어쩌면 보초선은 매매다. 아, 그리고 장이 안 가고 서 있을 때는 바보짓만 한다. 아무리 작은 수수료 자꾸 이제 깎인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건 언제 그럴까요? 시장이 한 단계 내벼러 갈 때. 아주 강세 시장이 됐을 때 가겠죠. 2004년에서 속 터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강한 종목을 사면 네네. 되는 거예요. 그게 아.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전 종목 사더라도 좋다 이거야. 그 속에서 200종목 사더라도 그 중에서 대시세를 이렇게 내먹고 대시세가 남았고 뒤로 빠꾸 하는 놈은 빼라 이거지. 아, 그럼 요즘 근래 이제 뭐 증권사에서 그 화장품 주 아모레퍼시픽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아모레 이런 걸 빼라는 말씀이신가요? 한미약품 네네네. 이런 거 빼야죠. 그 다음에 또 있죠. 대중국 관련주로 나왔던 게 뭐죠? 한미약품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 그죠? 네네. 아모레퍼시픽 아, 이런 종목들 보면 지금도 이거는 지금 2015년부터 뒤로 가고 있잖아요. 아, 이런 언제까지 뒤로 갈지 모르잖아요. 구성 종목에서 빠져 있으면 되는데 ETF 상 그러니까 넣을 수도 있다. 아주 쉽게 방금 이렇게 가는 종목만 담으시라는 거죠. 이거 빼고 그러니까 펀드를 어떻게 해도 내가 만들어야죠. 아, 스스로 만드는 셀프 그렇죠. 펀드를 만들자. 그렇지. 내 펀드 내가 골고루 담자인데 이런 지독하게 해먹은 종목은 빼고 들어가면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네. 이런 네. 종목들도 부자반응에서 팍팍 찍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공부는 좀 해야지. 인간들이 주식장에 와가지고 돈도 안 공부도 안 하고 돈 벌려고 하는 거는 네네. 그건 너무 쉬운 생각. ETF를 뭐 하셔도 저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서도 네네네. 뭐 장기적으로 수익 나겠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누주한 장이 오면 정말 지루하고 보초만 쓸 바에는 차라리 이런 장에는 ETF 안 하는 게 낫죠. 네. 뭐 올라가더라도 수익률이 또 작은 상황이 아니 이런 상황이 종합지수가 지금 2007년부터 지금까지 서 있는데 여기서 무슨 ETF를 사요. 그죠? 그건 아니죠. 차라리 미국 ETF를 사든가. 근데 지금은 또 미국이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네네네. 한번 미국도 꺾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ETF를 한번 사면 장기 보유하잖아요. 아, 네. 어마무시하겠죠. 미국보다는 이제는 한국 ETF가 낫겠는데. 네네. 과연 이게 치고 빵빵 날아갈까? 그건 저도 몰라요. 아, 2003년에서 2007년 같은 요런 장이 오면 ETF도 같이 큰 수익이 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누워있는 횡보장에서 큰 수익이 나지 않아요. 아. 왜냐면 못 가는 게 많기 때문에. 네네네. 걔들을 다 커버하고 가려다 보니까. 네. 그렇게 대시세에 나진 않습니다. 코덱스 200을 보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수익이 많이 난 것 같은데 일본에서 보면은 많이 올라가도 10% 남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코덱스가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네네. 예? 이거는 좀 낫네 그래도. 네네. 그죠? 이게 아주 초우량주로 골라 담는 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중소형주 정말 실적 좋은 것들을 좀 덜어 담고 이렇게 해서 네네. 여러분이 한
코덱스 200 담듯이 여러분이 한 200개를 여러분 거로 담으면 ETF를 왜 걱정해요? 그냥 놔두고 큰 시세 나는 놈만 하나씩 솎아주면 되죠. 아 맞습니다. 대시세 나는 거 솎아주지 않으면 올라온 거 다 깎아먹잖아. 그지? 그렇죠. 부자빵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ETF 쪽은 이제 투신사들 운영하다 보면은 뭐 자체적으로 시총 큰 종목인데도 즉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도 시총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또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차라리 내 펀드 내가 짜듯이 좋은 종목들 골라서 담아서 펀드를 짜 나가시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잘 안 맞더라는 얘기지. 내 얘기는 ETF가 그래서 대님 말씀 보충만 쓰려면 뭐로 왔냐. 어차피 수익 내로시로 오셨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네네 맞아요.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그죠. 대시세 난 종목만 솎아내고 새로운 시대 날 종목 우량 종목 담아놓으면 되는 거고. 네네. 분산 투자 하시면 되는 거지. 네네. 안 그래요? 어차피 ETF에 투자하신다는 건 본인이 종목 선별하시는데 힘드시고 좀 번거로우시니까 그냥 종합주가지수에 묻어놓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는데 하여튼간에 단타나 개별 종목 테마주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전 종목 거의 다 사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일단 해보세요. 해다 보면 아마 속 터져가지고 집어 던지게 될 겁니다. 네, 뭐 다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굳이 행보장에서 안 좋은 종목까지 들어있는 ETF를 살 필요 없다라는 그 말씀이시고요. 차라리 단타나 이렇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보다는 낫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결국 결론은 셀프 펀드 내가 내 펀드 스스로 짜서 좋은 종목을 담아 나가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펀드 내가 만드는 게 최고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부자빠님 공부만 조금만 하시더라도 아 그래서 네, 지금 뭐 워런 버핏 책이라든지 ETF 책이라든지 퀀트 책이라든지 네네. 그런 거 읽으면은요 헷갈려가지고요 여러분 수익 안 납니다. 다 버려요 그런 채. 네네네. 여러분 정말 정도로 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네네. 그럼 차라리 비트런지 책을 한번 읽든지. 네, 그건 더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네. 시작. 존 테플 책을 한번 읽든지,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라면, 이번에 존 테플 읽어드렸죠? 네네네. 예, 또 제가 이제 비트런지도 읽어드릴 겁니다. 네. 유튜브에 구독, 알림, 좋아요 누르시면. 팍팍 눌러주시면은, 또 4만 명 팍팍하시면은. 명인들 일곱 사람 중에서 지금 첫 번째는, 존 태블경이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네네. 다음 거를 여러분들 보시려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부자 아빠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ETF에 대한 그런 궁금증 해소가 되셨길 바랍니다. 예, 댓글로 여러분 궁금한 거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네. 일단 여러분이 부자 돼야 되니까, 하여튼 궁금증, 그 다음에 책들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에 노래로 마무리 짓죠. 기쁘다 굳어주셨네. 예, 저는 이제 좋아요를 좋아합니다. 싫어요 누르는 건 싫어해요. 네, 감사합니다.